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일은 제목을 참 잘 정했네요. 뭐 그냥 예?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다 이름 좋지 않습니까?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비례대표 투표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에 표를 주시죠. 이 민 의원이 아마 제목을 정한 것 같은데 예.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예. 참 잘 정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가갸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가 하면은 아마 비례대표를 갖고 있는 정당 빼고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높은 정당이라 가가호호 공명선거 예. 대한당 어쨌든 사람이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예.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을 이렇게 비례대표만 아마 할 모양인데 3월 18일 아마 이제 당이 공식적으로 예. 이 노르웨이 대사를 지낸 이병화 대사님께서 자유민주 시민들이여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이 3월 18일 월요일 날 출범 예정입니다.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예. 뭐 참 어려운 길을 이 민경욱 이 대표가 이제 시작을 했네요. 그런데 뭐 본인으로선 다른 길이 없을 겁니다. 이 길 외에는 예. 모든 정당들이 나라에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겁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예, 민경욱 당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한 지역구는 국힘당 비례대표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예, 이게 가가호호 공명선거 이게 또 운율이 좀 맞네요. 예. 이시우님께서 이번에 투표 기권하려고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투표장 가겠습니다. 또 당원도 가입하시고 후원비도 좀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 또 가나다라 근제순에서 막강한 가나 코리아당을 이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이미 이제 1승을 거뒀네요. 예. 그 원내 의원을 갖고 있는 뭐 그런 당을 빼고는 예. 어쨌든 국민의 힘이 뭐 선거에 관해서는 전혀 본인이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예, 정남이가 딱 떨어진 거죠. 비례대표는 이름들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이름도 좋으니까 예, 보시고 예, 이 한권이라는 분이 결국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시네요. 이번 연수월 선거에 정의령이 당선되면 김진용하고 민경욱 의원 두 명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민 의원이 뭐 그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제가 지역구에 나오나요? 예. 정준호님께서, 아니, 웃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준호님께서, 아무튼 뒤집어 쓰는 데는 천재급이네요. 예. 정인영께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덮보잡 김기용 팔로우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네요. 예. 여러분, 인천 광역시 연수월에 국힘당이 안 됩니다. 지역구에서.
민경욱 정도가 나오면 한번 해볼 만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또 조작할 거 아닙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젊은 용산 대통령실의 부대변인 출신의 젊은 분을 밀었는데 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표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참 사람들 순진한 거죠. 모르죠. 민경욱 정도를 밀었으면은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겠죠. 사람들이 동정표도 좀 많이 나왔을 거 고생했다고. 그 뭐 생판 모르는 젊은 친구를 해가지고 뭘 이기겠습니까? 인천광역시 대표일 겁니다. 그냥 내가 길을 끊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젊은 분이네요. 김기흥 용산 아마 대통령실의 부대변인 출신 모양입니다. 표를 만드는데 어떤 수로 이길 겁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격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걸 보시게 되면은 조작을 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플러스 값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하고 미래통합당의 차이값 마이너스 값을 합친 것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예. 이 플러스 값하고 두 개 합친 마이너스 값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고 차이값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딱 계산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한테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섯 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5,424표를 투입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인 겁니다. 예. 여기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조작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한 겁니까? 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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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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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예. 5분의 1이 6분의 1이 가짜고 6분의 5가 진짜인 거죠. 예. 선관위는 46,110표가 관내 사전투표다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5,424표는 선관위가 좀 보냈습니다. 5,424표는 전부 다 누구 함께 들어갔습니까? 정의령 후보 함께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몇 표를 넣었습니까? 3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후보에게만 표를 집어넣어주고 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차이값이 크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를 다 합친 값쯤 나오는 겁니다. 조작 방법은 표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했고 한 후보에게만 조작이 끝난 상태에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나오네요.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연수월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기로 2.34% 부풀리고 위조투표율 5,424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투표장에 오신 분은 23.78%인데 그걸 26.72%로 뻥튀기를 하고 이게 2.34%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5,424표 유령 사전투표단을 만든 다음에 전부를 누구한테 쑤셔넣어준 겁니까? 더불당의 정의령 후보한테 쑤셔넣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령 표만 뛰는 겁니다. 0.48에 0.13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는 정의령 후보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48장 받았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해 줬는가 하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73장을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다음에 민경욱은 0.47, 0.47, 이정민은 0.47, 0.47 왜 이렇게 이름 똑같습니까? 이정민 6.6인 6.6인 겁니까? 예. 다른 사람은 손을 안 댔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쨌든 참 선거 결과를 만드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민경욱 의원이 지역구는 안 나오니까 비례대표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못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한 곳에만 집어넣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